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82년생 김지영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동화책 사러 서점에 갔다가 한 언니가 페미니스트 권장도서를 찾고 있어서 저기 언니 필요하신 다이어트 서적은 저쪽인데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울어버려 족발 세트 대짜로 하나 시켜주고 왔거든. 그래서 오늘은 빠순이 된장녀 맘충으로 이어지는 82년 김지영들의 역사와 이 노개들이 안락사시키는 중인 대한민국 퐁퐁남들의 눈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김지영의 시작은 그 탄생부터가 이 세계 창작물인데, 과거 80년대 이전부터 있던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무분별한 여한학태로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세대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시버가인 게 한국의 태아성별을 구별하는 초음파 기술이 들어온 게 1985년, 대중화된 건 1990년도부터인데 게다가 당시 여한학태를 주도했던 건 이게 아니라 시애미들의 무당질 때문에 이었어. 특정 띠마다 여자가 태어나면 팔자가 드세다는 근거 없는 속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절정이 1990년생인 경호냐 백마띠의 해가 있었어. 이 백마띠의 해의 성비는 116대 100으로 건국일에 최악의 성비를 거두고 말았는데, 마침 초음파도 저렴해지며 일반인들도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해졌고, 이후 1993년생부터 진짜 불균형이 가속화되었는데, 근데 왜 82년생이 지랄 여자 초딩이 된 김지영들은 사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아이와 세트바리가 아닌 여자아이라는 독립된 성별로의 대접을 받은 첫 세대인데, 1986년 영실업에서 바비인형이 첫 수입되고, 태권브이와 또리장군만 있던 만화영화 시장에도 멋있는 여성 서사 중심의 만화가 방영되기 시작하는 격세지감의 시대를 처음 누렸는데, 18기 선것들은 자라지면 기어오르는 법, 산하제한 정책으로 아들은 왕자님, 딸은 공주님으로 불리며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닌 모시고 사는 메타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딸들은 얼굴 커트라인 없이 전원 공주 대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김지영을 버릇없게 만든 첫 번째 포인트였어. 이제 공주들은 첫 생리가 터지면서 임신이 가능해지자 각자의 서방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그 서방은 바로 토니 서방, 지원 서방으로 불리는 1세대 아이돌 조상돌들이야. 호기심을 느낀 마펫 팬들이 좁은 통로로 몰려들면서 10여 명의 소녀들이 계단에서 떠밀려 10대 소녀들이 며칠째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으로 옮겨진 열성 팬의 수는 200명에 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 앞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걸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심정이. 지금도 사생팬들의 극성스러운 폐악질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김지영들이 만들어낸 문화 빠순이에 비하면 선녀 그 자체인데, 이 빠순이들은 즈그애비한텐 출근 인사도 안 하면서 자기 오빠들을 위해선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었는데, H.O.T. 빠순이들은 주로 사람을 해치는 상해 담당을 맡았고, 제키빠들은 기물파손의 전문가들이었어. 당시 베이비복스의 멤버 간미연이 너무 예뻐 참을 수가 없던 클럽 H.O.T.는 간미연이 문희준 오빠한테 꼬리친다고 하여 테러를 일삼았는데, 사진에 누나를 파보내는 건 기본이고, 녹슨 면도칼을 펠레터에 넣어 베이게 하거나 물총에 오물을 넣고 눈으로 발사하여 실명을 유도하는 등 사람의 형상을 한 악마 그 자체였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사람 죽이는 년들은 얘네들이 단군 이래 최초 했을걸. 차가라 이정미, 차가라 이정미, 야녀라. 그리고 잭스키스 개딸 아니잭스키스 빠순이도 한국 여자의 진수를 보여줬는데, 이게 그 유명한 조영구 리포터 차량 테러 사건인데, 진짜 이 아저씨 존나 웃겨. 고별 무대를 취재하러 갔던 드림 콘서트 현장, 제 차까지 이렇게 박살나고 말았었습니다. 잭스키스 소속사 대표의 차로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예, 거의 한 달도 안 됐죠. 음악 착용하고 난리 났죠. 근데 재키 팬들이 나오다가 울면서 나오다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뭐야 뭐야 하더니, 그때 재키 사장 차와 제 차와 색깔이 비슷했어요. 네. 야, 재키 사장 차다! 부산! 그러니까 애들이 한 1,000명 정도 와서 우리 매니저는 이건 재키 사장 차가 아니고 조용무시 차입니다. 저 새끼도 죽여!
이렇게 2주 만에 새 차에서 폐차가 돼버린 조영구 아저씨 차는 재키 팬들과 재키 사장이 새 걸로 바꿔줬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상은 재키 팬이 30만 원 모아와서 돌려보내고 회사에서 수리비 전액을 해주고 끝났다는데, 이렇게 해주는 버릇들이 김지영들의 책임감을 받게 해준 두 번째 포인트였어. 아, 이 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달콤한 꿈꾸듯 공주였다 연예인 부인으로 살아온 김지영에게 이제 평범하게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그 욕망과 허영심으로 자란 괴물이 바로 2000년대 여성의 상징 된장녀 김치녀들이었어. 본인의 빡대가리론 스탠더시티의 뉴요커 변호사가 될 순 없지만 그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었기에 명품백과 스타벅스만 죽어라 이용하였는데, 지금이야 수벅이 가성비가 되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론 개창렬 그 자체였고, 문제는 개똥녀, 선빵녀, 페륜녀 등 전국 각지의 빌런녀들의 복장이 하나같이 된장룩이라 우리는 이들을 김치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왜 된장녀들이 지하철만 타고 다녀? 나라고! 쌍방이야. 쌍방? 야, 피나는 거 봐, 머리에. 야, 쌍방으로 끝났어, 이 새끼야. 피나는 거 봐. 야, 나라고. 나라고. 야, 피나는 거 봐. 나! 나, 새끼야. 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나라. 경찰 빽? 거기다 지금까지 쓴 돈이 다 카드 빚이었던 김지영들은 이제 빚 갚아줄 호구 찾기를 시작하였는데, 세상이 만만하니 호구가 그렇게 쉽게. 아니 씨발 세상은 물반 호구 반이었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스윗했던 지금의 보배들이 마제들은 본인이 퐁퐁남인 걸 모른 채 결혼 못한 김지영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최근 개념인 혼수 삼촌이 국룰인 이유, 즉 마통론에 따르면 그 해온 혼수마저도 빚이었고, 그 빚을 결혼 후 남편 월급으로 몰래 까기 위해 그렇게 길을 쓰고 돈 관리를 지가 한다는 건데, 와, 이건 사기 결혼 아닙니까? 그렇게 공대 너드남을 골라 이기신 도시인 평택, 판교, 동탄 등 퐁퐁시티에 자리 잡은 김지영들은 아침엔 우아한 브런치에 커피 한 잔, 점심엔 PT선생님과의 후끈한 데이트, 저녁엔 풀코스 오마카세를 마음껏 즐기고 싶었으나 현실은 애 하나 키우기도 빠듯했는데,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하니 거지근성으로 진화된 최종 진화본이 전설의 낭낭하게 재연마 남충이었어. 배려를 구걸하며 살아온 김지영들에게 악이라는 핑계는 무적고기 방패 그 자체였는데, 그러니까 파스타집에서 애기 먹이게 밥하고 된장국 좀 주세요. 아니, 아이들 먹을 밥 좀 더 달라고요. 안 주면 맘카페에다 올려서 장사 못하게 해버려. 에라이 씨발려나 나가. 게다가 이러한 김지영들의 맘충짓과 맘카페에서의 활동은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었는데, 노키즈 존 배달거지 좌표찍기, 공구사기, 투자사기, 바이럴,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선동도 주동하여, 뭐야, 뭉크이 새끼가 범인이었구만. 이처럼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차피 이 세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이니까 포기하는 게 맘 편하며, 난 다른 거보다 이 김지영들이 CME와 장모가 될 시대가 제일 기대가 돼, 자기 어머니 시대 고생한 거 지가 다 했다고 기억하며 아들딸이의 짜장면 한 그릇도 낭낭하게 시켰다고 혼자한테 자랑하겠지? 그럼 이제부터 82년 김지영들이 사위 며느리 어떻게 빨아먹고 다닐지 기대되는 게이들은 개춘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